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아니죠. 풀어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요거 펑션,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는 펑션의 바디를 한 줄로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했던 리스트럭처링 기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좀 클래시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세 개가 나와야 되겠죠. 세 개의, 그러니까 이중 구조의 어레이를 세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레이로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리스트럭처링 어레이와 오브젝트 그 기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1, 2, 3도 있죠. 이것을 이제 더블 했을 때 이렇게 2, 4, 6 같이 노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 2, 3 이렇게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더블로 해서 리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맵이라든가 리듀스 이런 걸 쓰게 되면 금방 바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럭처링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시라는 것이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Make it, do it, makes us.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한 줄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슈퍼맨을 넣을 때, 슈퍼맨이나 배트맨을 프로파일로 넣을 때, 그죠? 프로파일이 빠졌었군요. 프로파일을 넣을 때, 요 녀석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디스트럭처링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프로파일은 지워버리고, 타이틀, 오브젝트니까 컬리 브라켓으로 디스트럭처링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 받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지 아닌지, 엔지니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컨솔 로그 해서 이즈 엔지니어 해서 슈퍼맨이 엔지니어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보죠. 트루가 나왔네요. 배트맨 어떨까요? 배트맨은 폴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예제 이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const classes as object에 map을 써서 이용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럼 classes에다가 다음 map 그래서 argument로 들어가야 될게 argument가 들어가고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있고 다음에 뭔가 return돼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넣어서 넣을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디스트럭처링해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어레이 표시라고 첫 번째가 서브젝트, 두 번째가 타임, 세 번째가 티처.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하면 됩니다. 리턴하는 방식은 그대로 리턴할 때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싸서 리턴하면 되죠.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컨솔 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classes as object 여기서 어떤지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예쁘게 subject, time,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요걸 리턴을 또 날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지워버려가지고 요렇게 두 개의 컬리 브라켓 하고 요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보면은 돌아가지도 않거니와 요런 게 모양 자체가 이쁘지도 않습니다. 두 개의 컬리 브라켓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컬리 브라켓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도 또 많이 쓰이는데, 특히 앵귤러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쓰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컬리 브라켓이 두 개가 겹쳐질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해놓는 것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죠. 이걸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정말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더블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여기 들어갈까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디스트럭처링 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몇 개 들어가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넘버하고 나머지는 레스트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넘버 첫 번째 일단 리턴부터 적어주죠. 리턴부터 해서 첫 번째 넘버가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넘버 이것이 undefined인지 undefined라고 하면은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규멘트를 아무것도 안 준 거죠. 그런 경우를 물어봤을 때 그때 그냥 빈 array만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 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뭘 만들어 주냐니까 첫 번째 넘버 요 녀석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레스트 요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요 레스트도 뭐 3개가 있던 4개가 있던 10개가 있던 그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2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더블에서 첫 번째 넘버가 있으면은 그 넘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이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걸 리컬시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더블 자기를 그냥 그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해서 더블에다 나머지 레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그죠. 그래서 리컬시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블이 여기 레스트에 붙어 있던 것을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이 펑션 자체에다가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비단 어떤 뭐 어레이의 엘리먼트인데 어레이의 엘리먼트가 비단 어떤 넘버나 이런 타입 스트링 타입뿐만 아니라 펑션 자체도 어레이 엘리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레스트 각각에 대해서 이 더블이라고 하는 더블 레스트라고 하는 펑션이 다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레이는 여기 있는 이 어레이와는 달리 펑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죠? 이 데이터와 펑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레이가 됩니다. 굉장히 이건 정말 감탄스러운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죠? 이렇게 했을 일단 잘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결과를 해서 더블에서 우리가 넘버를 한번 넣어보죠. 넘버즈인가요? 넘버즈군요. 그런데 이것을 console log로 해야 될 거니까 console log 더블 넘버즈.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246 잘 동작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좀 더 간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 undefined와 순서를 바꿔주면 조금 더 간명하게 돼요. 그래서 number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number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있으면 이대로 해주는 거죠. 이대로 해주고 없다 그러면은 없다라고 한다면은 bin element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recursive하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argument는 반드시 있다 뭐 절대 이게 그러니까 numbers가 빈 array일 수는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른 식으로 일단 이걸 먼저 간략하게 좀 해보죠. 이렇게 number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펑션하고 뒤에 이걸 지워버립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펑션 더블이 아니라 이때는 const 더블이 돼야 되겠네요. 컨스트 더블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것도 깔끔하게 보기가 좋죠.